안녕하세요. 목포 탁선장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물때는 열물입니다. 갈매기들이 울고 있네요. 오늘은 안강망어선 유판은 없고요. 자망어선하고 유자망어선만 유판이 있습니다. 목포 수협 어판장이에요. 한 바퀴 볼까요? 저쪽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이 꺼져 있어요. 원래 저기서 생선이 있으면 저기도 넣고 저기서부터 경매를 쭉 해서 이렇게 가요. 저기까지. 여기까지 또 부족하다 그러면은 저쪽 남쪽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그맣게 이것보다는 좀 훨씬 작은데 그게 또 있어요. 거기에. 근데 생선이 많을 때는 거기서 입판을 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매주 화요일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새우젓 유판을 봅니다. 봐볼게요. 자망어선 한 척은 양태, 등태거, 사대, 가자미, 아귀. 그리고 다른 한 척은 사대, 보고, 양태, 광어. 광어가 씨알이 차네요. 자망어선입니다. 그리고 또 한 척은 갈치, 병어, 민어, 수조기. 또 한 척은 갈치, 준치, 눈볼대, 민어, 수조기, 고등어까지. 그리고 또 한 척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갈치, 민어, 준치, 수조기, 갈치, 수조기, 민어, 고등어. 자, 여기서부터 유자망입니다. 지금 유자망은 천상자의 참조기가, 유자망어선은 참조기를 주로 참조기를 전문으로 잡는 어선들이에요. 내일 모레 파산 19일까지 작업하고 끝난 거예요. 끝납니다. 금어기라 잡으면 안 돼요. 한상자에 제일 큰 게 100미, 그 다음 120미, 140미, 160미, 180미, 260미, 300미. 그런 식으로 크기가 구분되고요. 파조기 같은 경우는 선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파조기라 하는데, 선도가 아니라 저기 상층한 것을. 근데 요즘에 조금씩 나오네요. 지금은 알배기입니다. 지금 노조들이 참조기를 마리수를 세고 무게를 재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